MSI 갤럭시 ASUS 2080 스트릭스 쓰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조텍. 네, 조텍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조텍 얘기 좀 많이 있으니까. 조텍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갤럭시 S10e예요. 네, 얼마 전에 구입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늦은 시간이긴 한데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설마? 아,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아, 늦은 시간 전화드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목요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저번에 제가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이에요. 네. 지금 나가는 건가요, 네, 지금 나가요. 지금 이거? 어, 나갑니다. 세상에. 나 술집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아, 술 드시고 계세요, 지금? 아, 예. 아, 네네. 조금 조용한 데 가서 할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다른 네, 게,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다른 게 아니라, 아, 제가 네. 괜히 전화를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네네. 저 팀장님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이 뭐 시청자가 엄청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저 혼자 그냥 푹 치고 장구 치고 그런 방송이에요. 네네. 저번주에 한번 봤어요, 아, 사실. 보셨어요? 네네. 근데 오늘인지 몰랐네요. 아, 그래요? 보셨는데 목요일인 걸 모른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네. 저 사실 오늘이 목요일인지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가 RTX 20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 불량이거든요? 조금 위험한 주제이긴 한데, 혹시 이 주제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그럼요. 네네. 앞전에 사실 조택 부장님 전화 거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다른 업체에 한두 군데 정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봤어야 되는 건데. 아, 네. 다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불량률도 한번 제가 전에 듣고, 어떤, 입장이신지도 한번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사실 다른 미디어 쪽에서 인터뷰 하자고 그러셔갖고, 그 동영상으로 인터뷰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데이터, 네네.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본 적 있었어요, 사실. 아니, 저희 말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거를 추적하고 있나요, 지금? 요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사실은 네네. 요즘은 많이 안 나와서 네네네네. 초반에는 이제 하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사실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갖고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저번에 인터뷰하자고 그러셔갖고, 네네. 네네. 네, 근데 소비자분들은 여전히 걱정하시니까 그런 부분 저희 때문에. 사이트 검색어 1위가 사망이어가지고 전화드린 거예요. 네네. 그건 몰랐어요. 일단, 조텍, 그러니까 지금 RTX 온 으증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럼요. 조텍 쪽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사실 좀 네네. 걱정스러웠어요. 왜 불량이 들어오는데, 네네네. 사실 뭐 이렇게 다 아시는 그거 있잖아요, 화면에 네모나게 뜨는 거. 네네네네. 이런 걸 사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봤었거든요. 네네. 메모리 쪽이랑 뭐가 호환이 안 맞는 건지 뭐 그래갖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서 네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나트가 사실 거의 다 불량이었어갖고 굉장히 좀 주시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 불량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엔 좀 걱정했었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네. 다른 회사들도 다 나오니까 봤더니, 근데 다 합쳐도 수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 쪽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 RTX 불량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다들 알다시피 그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네네. 엔비디아 김선호 기술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네네네. 처음에 이제 왜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GPU 테스트를 제대로 못하고 내보는 게 하나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하나는 뭐 소비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쪽이 약간 뭐가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초반 나트 말고는 저희는 그 이후로는 다 삼성 걸로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 그쪽 분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에서도 분량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럼 혹시 부장님, 그 제가 해외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그 지포스 레딧에 2018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델의 경우 문제에서 좀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럼 그 으증이라고 그 화면에 추적되는 그런 증상을 겪은 고객이 그러니까 조텍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고 한달 이후에 센터에 내방한 적이 있나요?
있었어요. 아, 예, 몇 있어요? 분안 계시긴 하는데 네네네.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있긴 시간이 조금 있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 3주 넘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아, 2, 3주 넘었는데도 문제가 발생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긴 네네네. 하셨다. 아, 네, 정말 네. 솔직한 답변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진 그 않지만 우리 있긴 있었다. 제품이 많지는 않아서 네네. 제가 사실은 네네네. 제가 다른 커뮤니티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 방송 열려있는 방송이에요. 네. 네, 열려있는 아, 방송이에요. 이름이 좀,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네네. 프렌즈위에 그 어떤 소비자분께서 네네네. 네. 데이터를 취합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 그, 네네네. 뭐 아시겠지만, 네. 에이시스님이신가? 그래갖고, 네네네네. 제가 그분 거 보고서, 네. 아, 요즘 저한테 이런 인터뷰 제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RTS 관련해서 인터뷰해 줄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저 사실 저희 회사 정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공개적으로 좀 데이터를 저희 뭐 분량 몇개 나왔다 이렇고, 아니, 기사를 써버리려고 제가 아, 그분한테 네. 어저께 사실 쪽지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올려주신 데이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정확해 보이는데, 저 사실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올려주신 거 취합해서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그쵸. 좀 사용해서 저희 보도자료에 채용해서 같이 써도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셔갖고 지금 데이터 사실 좀 취합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 분량률 얼마 없어요. 혹은 우리 분량률 이 정도예요라고 발표를 해도 소비자분들께서 야, 저 거짓말이잖아. 안 믿어. 그쵸. 아, 니네 말은 어떻게 믿어?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좀 발표를 해야 좋은 거야? 그런 검색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사실 받아봤어요. 안 그래도 뭐 지난번 초기 분량, 저희 항상 예전에도 저희 초기 분량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3주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뭐 조금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어서 제가 좀 기억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예. 일단 뭐 네. 그렇게까지 불량률에 대해서 뭔가의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럼요. 예. 아니, 그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뭐 다나와 리플이라든가 쿨앤조이 저희 뉴스에도 이거 불량 때문에 걱정돼서 못 살겠다 이러시는데, 제조사 입장에서 요즘엔 전혀, 솔직히 말씀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이왜 이렇게 밖이랑 뭔가 그 제조회사 벤더 또는 지사 이런 데마다 데이터가 저희 검색어 사이트 사망 1위는 그 1위가 사망인데 막상 어떤 업체든지 제가 전화를 해보면 불량 데이터가 상당히 현저해요. 그러니까요, 현저해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 센터 쪽에서 취합해서,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으증으로 들어온 게몇개 없어요. 그래갖고, 아, 그 제가 중에서도 그냥, 으증이 찾기 힘들다. 예, 네, 그래서 그냥 RTX 시리즈랑 지난 GTX 우리 주력 모델 그냥 초기 데이터 혹은 그러니까 총 불량률을 그냥 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풀류 불량률 빼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긴 한데, 아,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발표할 때 우리 총몇장 팔았는데 몇개 불량 났어요라고 발표하면 사실 좋은데, 이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쟁사들, 사실 저희가 좀 적게 판 거는 경쟁사들한테 좀 창피하고, 우리가 많이 파는 모델들도 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경쟁사보다. 그쵸. 그런 것들은 또 약간 우리가 많이 팔았다고 공격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갖고, 아, 아, 그쵸. 소비자분들께서 혹시나 세금 관련해서 쟤네가 세금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닌가 하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시로부터 그 성실 납세 세금 내시는 회사라고 표창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지방세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를 보도자료 낼까 하다가 뭐 납부를 다 받는 거 내는 거좀 아닌 것 같아서 깨끗한 저희 기업. 센터에 오시면 이제 붙여놓으려고, 예. 아, 네, 그냥 센터에만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 이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뜻을 해봤더니, 그 예전 그래픽카드, 그 지금까지 2년 동안 판매한 제품들도 있잖아요. GTX 저희 1060 모델이 총 4개인데, 그러니까 쿨러는 사실 소모품이니까 쿨러 분량은 빼고 제가 집계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1060 3기가 같은 경우에는 1% 가치 안 되고 2년이나 됐는데, 예, 지금까지. 그리고 앰프 같은 모델은, 뭐 앰프 모델이 저희가 두 개인데, 3기가짜리, 6기가짜리. 3기가짜리가 1. 몇 프로 정도 나왔고요. 6기가짜리는 1%가 안 됐어요. 0.9 몇인가 나왔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판 분량은 현저히 저희가 적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RTX 2060이랑 2070 같은 모델은 그 불량률이 지금 그 으증이라는 것도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이렇게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1000대당
불량률 몇 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아마 그게 그렇게 아마 좀, 와닿으실 거예요. 네, 어제 그래서 좀 집계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2060 같은 경우에는 네. 1000대당 1000개가 조금 안 나와요. 아, 1000대당 한 개가 조금 안 나온 정도? 근데 이게 제가 집계한 게 네. 그 센터에서 아, 으쯤 몇개안 들어와서 못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쿨러 분량 빼고 다 네네. 달라고 네네네. 했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네네. 1500개 2개 나왔나 그래요. 1500개에 두 개. 네. 아, 1500개 1.4개. 1.4개.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근데 으쯤까지 포함하고 다른 거, 그냥 네네. 다른 초기 분량까지 포함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2070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당 몇 개더라? 잠깐만요. 네. 아, 1000개당 한 대가 안 됐었어요. 0.7몇 프로인가? 0.8 프로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특정 라인업이라고 더 발생하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아,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80이랑 80ti에는 불량률이 조금 있었어요. 아, 보니까. 80이랑 80ti 좀 높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60이랑 2080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지금 몇천 장에서 저희 2070은 만장 넘게 팔았거든요. 어우, 많이 파셨네요. 그러니까 초기 불량 말고 이제 처음에 들어온 게 사실 불량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거의 없는 거죠. 네네네. 총합계봐야 사실 몇개안 되거든요. 네네. 저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개 정도 팔았을 때 8개 나왔어요, 총 분량이. 근데 만 개에서 여덟 개. 으쯤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주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는 2070 에어 모델은 사실 거의 없고, 네네네. 2070 익스트림이랑 네. 2080 Ti 익스트림, 익스트림 코어에서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시잖아요, 오버클럭 된 그쵸, 모델들은 그쵸, 불량률이 그쵸. 조금 높은 거. 네네네. 그런 부분 말고는 네네. 1점대 넘는 게 거의 없어요. 2080 Ti에서 이제 1점대 좀 넘었고, 나머지는 다 0.7, 0.8,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그래서, 여쭤볼게요, 부장님. 혹시 그럼 조택에서 네. RTX 20 시리즈 중에 뭐 구매를 추천한다면 네.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지금, 잠시만요. 혹시 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제일 비싼 거그 RTX 2080 Ti 앰프 같은 거. 아니에요. 전 솔직히 네, 이런 거안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주택에 1660Ti 앰프를 추천드립니다. 1660 Ti 앰프요. 네. 가성비도 좋고, 네네네. 사실, 굳이, 지금 사실 레이트레이싱이 아직은 기술이 쓰이는 네. 데가 많지 않잖아요. 아, 야, 제가 알기로는 솔직하시네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게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지금은 1060Ti 앰프 같은 거 쓰시다가 한 네네. 3년 있다가 판매하시고 다시 RTX 2060 구매하시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때 사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 제가 하나 그때 아까 그 네네. 말씀드렸던 그 프렌조의 유저분께서 해놓은 거 제가 네네. 집계한 거 제가 봤었거든요. 제가 그 모든 회사 걸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네네네. 저희가 세 번째로 아, 많더라고요. 조택이 세 번째로 많았다. 네, 네네. 제일 뭐첫 번째 회사. 근데 첫 번째 회사가 대략 50개였나 50몇개 정도 분량이 났었고, 그분이 집계한 걸로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30개 정도였고, 저희가 20 한두 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뭐 간혹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건을 많이 팔았으니까 분량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네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물건이 많이 나간 제품 많이 나가는데,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픽카드 판매율 1위부터 4위까지는 네. 거의 비슷해요. 그 비슷하다. 예전처럼 뭐 어느 회사가 다 나와서 광고하듯이 우리가 부동의 1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네. 회사는 그러니까 AMD 그래픽카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 거고, 전체 시장. 지금 우리는 지포스 관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지포스에서는 사실은 분기마다 순위가 바뀔 정도로 네. 빅뱅이에요. 1, 2, 3, 4위 정도는. 아우, 알겠습니다. 너무, 네. 한 달에 보통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제가 계산해봤더니 총 200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계산한 게. 근데 네네. 한 달에 사실 거의 8만 장에서 10만 장의 RTX가 팔리고 있거든요, 아, 1월, 2월 10만 해서. 장이 팔렸다고요? 최소 8만 장이에요. 어, 최소 8만 아니, 장.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판매하는 수량 곱하기,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해보면 뭐 되니까. 몇 개, 한 네다섯 개만 해도, 네네네네. 대충 당연히 나오니까. 8만 장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론 쿨앤조이 유저분께서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네. 네네. 퍼센트로 제가 보면 저희가 3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3위에서 저희 퍼센트 총계를 제가 합쳐봤더니, 네. 저희가 RTX 전체 분량 다 합쳤을 때 200개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쿨러 분량 빼고, 네네. 그냥, 으쯤 빼고도 그냥 기판이나 GPU 분량으로 다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200개가 안 되는데, 네네. 그렇게 치면 20개면 딱 10배 계산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픽카드 회사들이 보통 그래픽카드 몇만 장씩 팔아요, 한 달에. 근데 이제 그쵸. 이거 한 달에 100개, 뭐 50개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뭐 메모리 바뀌고 네네네.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파스 나오면서는 사실 초기 불량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특히나 잘 아시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판매하는 1, 2, 3, 4, 5위는 네네. 전 세계 1, 2, 3, 4, 5위예요. 품질이 안 좋. 사실 뭐 한두 개 업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품질이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시는 뭐 조텍도 마찬가지고 MSI, 아수스, 기가도 마찬가지고 워낙 네네.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네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네네. 있어서는 약간 신뢰를 가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오늘 인터뷰가 너무 솔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네네. 소주를 한두 잔 마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부장님이랑 통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텐션을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되신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아니, 부장님을 보고 전화로 얘기하니까 이게 네. 좀 어렵네. 아, 하긴 얼굴 보고 그쵸,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러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택에 대해서 많은 신뢰감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 아, 맞아. 네. 이거 생방송이라 그랬죠. 네, 채팅창에 조택 화이팅부터 어머. 시작해서 술이 웬수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어쨌든, 잠시 깜빡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가 됐을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조택 사랑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요새 네. 조택 승승장구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좋은 평가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 아니에요. 어려워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네. 원래 2위였는데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부장님. 많이 드시지 마세요,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조심 들어가세요.